마지막에 2년. 아, 마지막에 영상이야. 마지막에 스탠딩 마이크 잡고 2년 딱 시크하게 빼놓고 엔딩 보냈네. 엔딩 보냈어요. 이준 씨 엔딩 포즈 좀 참 끝내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요.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준 씨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뭐 한번 우리 때요? 그 당시에는 엔딩 포즈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노래할 때 네가 세상 혼자라면 자신이 없어. 이게 엔딩 포즈예요.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몽니. 역시 이제 또 락 그룹으로서. 뭐 먼저 노래하신 김기태님은 어른 남자 느낌이고 우즈님은 소년의 미성. 맞아, 미소년 느낌 나죠. 약간 저희 곡 중에 소년이 어른이 되어라고 있는데. 잘했어, 잘했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소년이 뭐 정신없어요. 소년이 어른이 되어라는 소년이 어른이 되어. 너무나 그 곡과 잘 어울리는 두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근데 진짜 어렵다.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한 두 분의 대결이었어요. 저는 사실 기태도 너무 훌륭하고 지금 우리 우준 씨 무대도 너무 훌륭했는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울창한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파릇파릇한 잔디밭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기태가 완전 울창한 숲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우주 씨는 약간 예쁘게 자라는 잔디밭 같거든요. 근데 거의 골프장 잔디. 예. 저는 사실은 약간 잔디밭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야, 이사님 오늘 좋은데요. 아, 이걸로 이사 되신 거예요? 이걸로 좀 많이 진급했어요. 웬디 씨, 이제 네. 밝혀졌어요. 선곡도 다 이제 이런 무대에서 밝혀졌어요. 네. 뭐 마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주의 그 목소리의 매력이 되게 맑은데 쨍함이 있어요. 쨍함. 그래서 비와 당신의 요거를 편곡을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자기한테 딱 맞게 편곡을 하고 또 오늘 날씨와 되게 잘 맞는 일단 첫 그림을 잡았을 때 전통범 잘 얻어 걸렸어. 깨워라! 깨봐라!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끝났고 일단 딱 되게 뭔가 시원했어요. 오늘 비 오는 날. 시원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